안녕하십니까. 제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제가 S클래스를 팔고 아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검색도 많이 하고 어떤 차를 사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야, 진짜 이 선택장애 아시죠? 이 차를 사고 싶다가도 아니야. 요 차를 사고 싶다가도 아니야. 길 가다 도로를 봤을 때 그래 저 차야. 그래 또 나중에 아니야. 미쳐불어 미쳐불어. 심장을 뛰게 해줄 뭐 차 하나 뭐 갖고 온 거 있나요? 제 심장도 같이 뛰는 차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심장이 뛴다고? 이 내 떠나간 마음을 다시 이렇게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다고요? 무슨 차인데요? 하나 둘 셋 짜잔. 오 뭐야? 우리 이거 옛날에 그 너무 이쁘다고 막 극찬했던 그 차 아니에요? 맞아요. GLE 쿠페 400D. 설마 저번 내 S클래스와 같은 심장? 오. 맞아? 저번에도 제가 그때는 세로 그릴이 된 걸 갖고 왔었는데 이거는 역시 실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진짜 멧돼지 같은 이 앞모습하고 이 웅장함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세로 그릴로 바뀐 건 아닌데 엘레강스하네. 근데 소피님 이 차는 또 어떻게 구했어요? 아, 아무튼 오늘은 네. 엄청 아름다운 분이 나오실 거예요. 아, 기대해도 돼요? 네. 엄청 아름다운 분?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아름다운 분이 등장을 하게 되실지 기대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 등장하실지. 안녕하세요. 원리스의 호팀장입니다.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아름답다고 했는데 어디가 아름다운 건지, 손이 아름다우신가? 손이 제가 좀 이쁩니다. 아, 그래요? 네. 손 무대를 뽑아왔나요 오늘? 아,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원리스의 호팀장이라고 네. 하는데요. 저 리스 회사에서는 처음 나와보는데. 네. 뭐 하는 곳이에요? 보통 주가 중고 리스인데, 뭐 신차 중고 렌트 뭐 이제 매매 할부 다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 다시 지금 저 심장 띠라고 요거 GLE 400D 갖고 온 건가요? 맞죠. 제 예전 S클래스랑 같은 심장이잖아요. 맞죠, 맞죠. 설마 저의 그 모습을 보고 뽑아오신 거예요? 맞죠. 제가 그때 같이 보고 같이 울다가 아, 네. 그 눈물 때문에 네. 그 핸드폰이 이렇게 넘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했던 여자랑 헤어져 본 적 있으시죠? 있죠. 그때 그 마음 아시죠? 그러면 같은 심장을 넣어왔고, 그 다음 제가 네. 저번 영상에서도 올렸었는데 제가 사오고 싶은 후보 중에 이 차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거 살짝 네. 살고 네, 1억 네. 초반대 좀 차를 찾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걸 다 노리고 나오신 건가요? 맞죠. 아, 그래요? 네. 무조건 맞대. 아, 근데 저도 여태껏 차를 사면은 네. 신차 매장에서 네. 아시잖아요, 60개월. 저희 채널에서 60개월 밑은 어떻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맞죠. 아, 그렇게 해서만 이제 저도 리스를 네. 많이 샀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리스 전문 회사에서 리스를 네. 하면은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신차 같은 경우는 요즘 되면 엄청 많이 기다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군대 간 자식과 함께 들어오잖아요. 맞죠. 네. 중고를 하게 되면 네. 있는 매물, 그리고 어쨌든 중고기 때문에 네. 각각의 이제 입맛을 좀 맞출 수가 있어요, 고객님들한테서. 아, 네. 네. 원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충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를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 할부와는 다르게 네. 이제 잔존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걸 제외한 부분만 월납이로 하셔서 더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조금 비싼 차를 살 수 있었던 게 리스였거든요. 네. 처음에 들어가는 돈을 최고로 아껴가지고 네, 네. 월 납입금만 내면서 타곤 했었어요. 그쵸. 저도 이제 다음 차를 볼 때 중고도 좀 같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중고 리스가 전문인 거예요? 그렇죠. 중고차가 근데 좀 살 때 네. 좀 번거롭거나 막 아씨 뭐 새 차가 아니니까 막 여러 하자가 있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맞죠. 사시는 분들이 다 초보니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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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 좋아할 줄이나 알지 막상 본넷 뚜껑 딱 열고 아, 한숨 쉬어요. 여기 열긴 열었는데 이제 어떻게 네. 해야 되지? 네. 네. 그런 게 좀 이제 믿을 수가 있는지. 중고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사에서 같이 이제 잔존 가치를 측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중고 리스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다든지 뭐 네. 침수가 있다든지 차에 대한 뭐 이제 결함이 있으면 잔존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오히려 문제 없는 차를 좀 중고 리스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도 원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긴 하거든요. 이거 리스 시장에서 인기 많아요? 많죠. 아, 진짜 많이 찾아요? 네네네. 이것도 신차로 하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죠? 많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중고로는 좀 많이 매물이 있어요? 중고 매물 많지는 않은데요. 네. 찾아드리면 찾아드릴 수 있어요. 바로 구해줄 수 있어요? 네네네. 이제 연락할 수 있어요. 네? X6와 함께 항상 마음에 있던 차인데 X6 너무 뒷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아, 그건 너무 별로야. 하지만 비슷한 디자인에 훨씬 뒷자리 넓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던 차가 이 차였거든요. 아, 근데 세로 그릴 아니어도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어떡해요? 휠까지 똑같아. 어떡해. 전 여친이 성형수술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마음이 좀 아련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라인이 제가 GLE 450은 솔직히 롤링이랑 승차감 때문에 좀 별로였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뒷모습이 안 이뻐가지고 항상 마음엔 있지만 좀 아, 그래도 디자인 좀 별로고 좀 그래 했었는데, 역시나 이 쿠페 라인은 아, GLE 400D가 좀 제일 이쁜 것 같긴 해요. 어쩌다 도로에서 한 번씩 볼 때마다도 아, 그래 저 차야
저걸로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차였는데 다시 또 눈앞에서 보니까 다르네요. 진짜 다시 한번 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 우리 아름다운 팀장님. 네. 어디가 근데 아름다운 거죠? 우리 손이요. 아, 손이요? 아, 리스에서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사실. 네. 너무 많고, 뭐, 솔직히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원리스만의, 네. 뭐, 다른 리스회사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허위, 이제 없는 차들도 있고. 허위? 네. 네 혹은, 제일 무서워요. 혹은 이제 가견적. 네. 네. 가짜 견적? 저렴하게 이제 맞춰놓고 네.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 이제 원리스 같은 경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수료증을 따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다 갖고 있고요. 아, 그런 네. 게 또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국 매물로 해가지고 고객 입맛에 좀 맞는 그런 차량들 좀 전국 최저가로 좀 컨설팅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중고차 살 때 그냥 사원증 있냐 없냐만 확인을 해요. 이런 뭐 금융소비자보호법? 네. 이런 거 모르거든요. 네. 아, 이런 것도 또 자격증이 필요한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허위 매물. 진짜 막 맨날 뉴스 같은 데 무섭잖아요. 그렇죠. 위신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중고차를 안 사보신 분들은 그런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바로 신차 매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는 리스 중고 회사 같은 게 있다면은 네. 솔직히 저 같아도 살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제 좀 믿음이 좀 떨어지고 불안하니까 많이 못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에 좀 믿음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팀장님, 네. 솔직히 이거 전화랑 좀 어울립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이 차 좀 진짜 탐나긴 한다. 그렇죠. 아, 진짜 X6는 보면 멋있다는데 좀 쉽게 질리는 맛이 있었는데 아, 얘는 좀 유려하고 이렇게 요 빵빵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아, 요게 진짜 많이 탐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GLE로 가야 되나요, 이거? 아. S클래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분명.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지금 같은 안전대. 아, 그렇죠. 네, 엔진이랑 같은 엔진이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소음도 많이 안 들어올 것이고. 아, 그리고, 진짜 조용해요, 이거. 예. 아, 400대 엔진이 대박인 게 네. 소음 진동이 그렇게 없고 네. 변속 충격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진짜 무슨 난 가솔린 탄 줄 알았어요. 네. 아, 깐진 안 해. 네? 제가 이 쿠페형 디자인이 이렇게 다 열리는 걸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쵸. 한 방에 다 열리는 네. 요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있네. 네. 이걸로 차고 높이 조절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와, 이 차가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진짜 이게 계속 이게 눈에 보여질 정도로 심해가지고요. 아, 이 GLE 같은 경우도 진짜 그 S의 그 감동을 선사해 줄지. 사실 제가 그 원리스에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최고로 하고 싶은 질문이었고 저도 지금 배워야 될 질문인데 아, 네네네. 허위 매물 안 당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근데 이게 영업 기밀 어렵지만서도 제일 쉬워요. 이게 비정상적인 금액만 네. 안 보고 가시면 네. 사실 당하실 일이 절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돈이 없어도요. 네. 딱 비정상적인 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럼 궁금은 해 실제 이렇게 파는지. 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야 좀 차를 좀 아니까 그래도 저는 좀 피해 간다고 쳐도 네.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미 전화를 누르고 있거든요. 아,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이거 정말로 500만 원에 파냐고 네. 네? 제네시스 이거 500만 원에 파냐고 네. 그러면서 전화를 해보면 진짜 판다 그러고 하니까 아... 그러면 차를 좀 모르거나 네. 우리 막 저희 아버지 나이 또래 분 네. 이런 분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 갔어요. 네. 그런데도 그럴 땐 저한테 전화하셔야죠. 이제. 아, 진짜요? 예. 아, 그런 거 처리 가능합니까? 예. 아, 자, 실내 한번 봅시다. 야, 깔끔하다. 계속 세단을 타다 보니까 네. 이제 SUV에 좀 눈이 가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GLE는 다시 봐도 좀 나쁘지 않네.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뒷좌석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뒷좌석 성애자라고 듣죠. 네. 왜 그렇게 저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뒷좌석에 웃돌이 휙 던져놓고 뭐 태우지도 않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X6와는 다르게 이 문짝이 일단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아,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탈만하다니까. X6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무릎 공간이랑 이런 것도 좀 더 여유가 있고 당연히 이제 GLE 450이나 QA 같은 경우 진짜 뒷좌석이 광활하기는 해요. GLE 450은 제가 승차감이 조금 별로여서 좀 이제 밀어놨던 게 있고 이거랑 이제 QA이 좀 가장 물망에 오른 대상이긴 한데 가격대도 그렇기도 하고 오랜만에 다시 앉아도 좀 샘이 나긴 하네요. 제가 벤츠 SUV는 진짜 실제로 제대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이게 못 보던 디자인을 보니까 이런 게 좀 새로운 맛이 있어요. 그럼 저 송풍구가 참 그 핸드폰 거치대 꽂기 좋게 돼 있네. 송PD님 근데 저 어때요? 제 키가 지금 180 거의 4호잖아요. 자 이게 공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맨날 내가 운전할 거면서 이걸 왜 물어볼까요? 왜 생각해주는 아 그런가? 출퇴근할 때 탈 거지만 1억이 넘는 차를 보고 있다. 이걸 좀 뭔가 모순이긴 한데
제가 지금 딱 찾고 있는 가격대긴 해요. 요 정도 급이. 아, 그럼 원리스는 네. 뭐냐? 중고리스 말고 신차리스도 가능한 거죠? 다. 네, 가능은 합니다. 아, 다 가능해요? 네, 네. 애초에 그냥 매장보다 이런 데서 사는 게 낫겠네요. 더 빠르실 네.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거 보는 구독자분들도 뭔가 좀 네.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스에서 뭐 차를 사면 뭐 혜택 이런 거 있어요?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또 주시면 네.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중고리스가 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엔진 오일이나 뭐 아. 미션 오일, 뭐 이제 타이어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들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지원하게 또 원래는 그런 게 안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소모품은 원래 고객이 아.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연락 주시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 아낌없이 네. 그냥 딱 지원해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지방에서들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이제 또 간다 한들 네. 차는 탁송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 네, 이제 뭐 거래하시면서 이제 부대 비용들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원하게 차 사실 계획 있으신 네. 분들은 이거 이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는 버튼 있으니까 전화해서 꼭 그 재펄TV 보고 연락했다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해주신다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네. 또 벤츠 디젤 직렬 6기통을 또 타봅니다. 뭔가 전 여친을 떠다보내놓고 새롭게 소개팅 받는 느낌? 역시 확실히 조용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디젤 같은 느낌 전혀 없지 않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었나? 근데 리스가 현금 할부, 렌트 이런 거에 비해 뭐가 장점이 뭐예요? 할부는 네. 차량에 대한 이제 전액 금액을 네. 네, 월납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렌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하다 보면은 사실 또 이제 또 보험비부터 해가지고 영업비가 좀 많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잔존 가치를 제외한 금액에서 네. 나머지 금액을 이제 좀 할부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차량 좀 만족하시면서 운영하실 수 있죠. 아, 리스의 그 처분까지 이런 것도 다 도와줘요? 네,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저도 그게 좀 가장 애먹었었거든요. 아, 그런 거 좀 도와주면 좀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S클래스에서 다 많이 해보지도 못했던 이제 스포츠 모드. 자, 과연 그때 S클래스와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때 그 강력한 파워를 얘도 똑같이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아, 일단 시야가 라이벌 차들에 비해서는 좀 높거든요. X6나 뭐 Q8에 비해서도 이 운전석 위에 이게 높아가지고 또 제가 타던 건 세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또 어떤 좀 차이점을 줄지, 그리고 제가 가장 불만했던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결됐을지 제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기어 변속할 때 이게 느낌이 너무 좋다니까. 이게 진짜 잘 나가네. 여러분 이거 제로백이 5.3초대인가 그런데 제가 S 탈 때는 너무 그냥 낭창낭창하게 승차감만 즐기면서 타다가 요 차는 좀 낭창낭창함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하고 비슷하게. 그 팀장님도 지금 리스로 타고 계세요? 차? 네. 어떤 거 타고 계세요? 저는 그랜저요. 아, 그랜저? 네. 아, 역시 최고의 아까 얘기했던 인기 차량? 아. 아무래도 리스사들이 경쟁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건 뭐 어쨌든 저희 사무실 내 분위기 자체가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이제 사원들까지 정말 화기애애하고 막 열정 가득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고객님들한테 그 에너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구매 이런 만족들부터 해가지고 뭐 한 번의 장사가 아니라 정말 인연되면서 뭐 좋은 관계 또 유지 보수 같은 경우도 다 신경 쓰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뭐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GLE를 진지하게 타봤잖아. 그치. 어떤 거래? 그러니까 나는 이 차 그냥 이뻐서 패밀리카라도 좀 쓰면 적당하겠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걸 탔었는데 일단은 그 S클래스랑 뭐 엔진이 같아서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얘도 진짜 허리가 안 아프네. 진짜? 난 허리가 안 아픈 게 중요하니까 허리 안 아픈 게 좀 편하고요. 결국 SUV를 내가 타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야가 S보다도 훨씬 편하니까 운전하는 거는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지금. 맞아. 그지? 시야가 뻥 뚫려 있어서. 그리고 GLE 사고는 차 너무 둔하고 막 뒤뚱뒤뚱거려서 그게 별로였는데 얘는 아예 그게 아예 없어요. 롤링도 거의 크게 없고. 그래서 이거 좀 나쁘지 않네. 근데 사이드 미러가 광각이 아니어서 좀 답답한 면은 좀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좀 전체적으로 대만족? 딱 제가 원하는 그 조건에 맞는 것 같아요. 차 가격도 1억 2천이고 리스로다가 딱 해가지고 60K열 딱 해가지고 카푸어 생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막 분침이 도는데요 이거? 유명하신 또 재빨님 만나보니까 아 이거 아닙니다. 또 설렘 반
두려움 네. 반 이런 게 좀 많이 강했어가지고 잘 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설렜었어요. 아름다운 분 나온다 그래가지고 설렜었는데 네. 되자마자 긴장이 확 풀리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 좀 리스로 좀 이제 차를 구입하시거나 중고차 중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여기 원리스 연락 좀 많이 주시고 그래서 예, 오늘 원리스에서 이제 또 GLE 400D 또 제가 타고 싶어하는 차 갖고 나오셔서 또 오늘 제 마음을 흔들어놨네요. 그리고 진짜 이거랑 논외로 네. 이 차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혼자 이렇게 출퇴근 끌고 다니면서 네. 이거 다시 옛사랑을 만난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좀 갈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력 있게 한번 그리고 원리스에 연락 좀 많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네. 원리스였습니다.